도심을 걷다 보면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초고층 건물들. 높기도 엄청 높은데 무게도 엄청 나갈 것 같지 않아? 수만 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사람들 걸어다니는 땅 위에 그냥 툭 얹혀있는 거라고 생각해봐.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땅이 흔들려도 초고층 건물들은 안전하게 버티고 있어. 높고 무거운 건물들이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걸까?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할게. 먼저 초고층 건물은 보통 높이가 200m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인 건물을 말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도시의 기술력과 안전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초고층 건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서울에 있는 123층의 롯데월드타워, 부산에 있는 101층 LCT 더샵 랜드마크 타워가 있지. 아파트에도 초고층 건물이 있는데 최고 56층의 레미안 첼리투스가 대표적이야. 그렇다면 초고층 건물은 얼마나 무거울까? 철근과 콘크리트, 그리고 각종 자재들을 다 합친다고 생각해봐. 100층짜리 빌딩이면 무게가 수십만 톤. 대형 트럭 수천 대를 한 군데 올려놓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지. 이렇게 엄청난 무게의 하중을 지탱하는 건 바로 기초야. 기초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는 말뚝 기초. 뾰족한 강철이나 콘크리트 말뚝을 땅 밑 수십 미터 깊이까지 박아서 안반에 고정하는 방식이야. 단단한 안반 위에 단단한 말뚝이 버텨주기 때문에 안전하지. 두 번째는 매트 기초. 넓고 두껍게 콘크리트를 깔아서 건물 무게를 땅 전체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방식이야. 매트 기초를 깔면 그 매트 자체의 무게가 더해지긴 하지만 하중을 분산시켜 어느 한쪽이 꺼지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지. 그럼 이제 말뚝 기초와 매트 기초로 시공된 건물들을 알아볼까? 말뚝 기초의 대표적인 예로는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연약한 지반 위에 수십 미터 깊이의 말뚝을 100여 개 박아서 건물을 지탱했어. 다음으로 매트 기초로 만들어진 건물은 사우디 아브라즈 알바이트 타워. 수천 명이 동시에 예배하는 이슬람 성지 바로 옆에 세운 건물이라 진동이나 치마에 민감해서 넓고 두꺼운 매트로 안정감을 확보했지. 그리고 이런 말뚝 기초와 매트 기초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 안정성과 하중 분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지. 말뚝 기초와 매트 기초를 함께 사용해서 건설한 대표적인 건물은 삼성물산이 시공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UAE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야. 지름 1.5m, 43m 길이의 말뚝을 먼저 박고 그 위에 높이 3.7m, 부피는 무려 12,500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매트 기초를 타설했어. 163층이라는 어마어마한 초고층 건물을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기술력이 바로 여기에 있지. 이처럼 건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면모가 드러난다는 사실. 그래서 말인데 초고층 빌딩에 올라갈 일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마. 그 밑엔 수십만 톤을 버틸 수 있게 설계된 완벽한 기초가 있으니까 말이야. 하늘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는 건물들, 그걸 떠받치는 기초 기술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되지?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설 상식으로 돌아올게. 안녕!